예, 간단하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 시트예요.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업로드해서 똑같이 이렇게 이번에는 갭 어카운트를 넣었습니다. 갭 어카운트 플러스 레저 금액을 만큼 판매자는 더해주고 그리고 구매자는 빼주는 거예요. 디폴트는 다 제로 값이었으니까 판매자는 이 인보이스 금액만큼 인보이스 금액이 얼마예요? 600이니까 600만큼 어디 갔나요? 지금 현재 바이얼 엔티티군요. 바이얼 그리고 판매자는 위에 있습니다. 리포트에서 보시면은 갭 어카운트 이렇게 플러스 600이 추가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바이어는 어떻게 되나요? 바이어는 밑으로 쭉 내려볼까요? 이게 바이어입니다. 바이어는 마이너스 600이 됐죠. 그죠? 물론 이제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가능하게 할 수도 있죠. 신용을 공유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상식적으로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차단하는 방안도 가능하겠죠. 어떤 것이든 그건 운용할 때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을 적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어쨌거나 플러스 되는 그러니까 지금 둘다 만약에 같은 수풀 소속이다. 그죠?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수풀 소속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수풀 단위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그죠? 만약 서로 다른 수풀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판매자와 구매자가. 그렇다면 그 수풀의 상위 수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거나 그 상위 수풀의 상위 수풀. 최종적으로는 글로벌 수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갭 어카운트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살펴봤었는데, 요갭 어카운트 자체가 뭐냐니까 바로 표준화폐입니다. 갭 어카운트 그 자체가 표준화폐예요. 그리고 한두 가지를 더 언급하고 다음에 에피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갭 어카운트 돼 있는 어카운트 이퀄 이것이 표준화폐입니다. 그래서 갭 어카운트를 위변조하실 수 없도록 우리가 기술적 수단을 붙이는 거죠. Account to prevent forgery라고 그럴까요? To prevent forgery, gap account. 위변조할 수 없도록 우리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재무제표 수풀 아키텍처죠. 첫 번째는 수풀 아키텍처에 의해서 해서 다섯 단계 이상의 어떤 파이브 스테이지라고 그럴까요? 파이브 스텝 시큐리티 매저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오픈에시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쓸 것이고 세 번째는 전자서명 우리한테 익숙한 디지털 시그너처입니다. 시그너처 여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죠 사실 블록체인 기술에서는 디지털 시그너처와 블럭이 합쳐지는 거고 우리 오픈에시에서는 디지털 시그너츠와 오픈에시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죠? 어쨌거나 이것도 블록체인 기술이 됩니다. 통칭하면 이것을 그냥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